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 2개동 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보시다시피 주차 자리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 세대당 한 대 100% 주차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경인 고속도로가 바로 뒤에 있어요. 저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문학경기장이 또 도보권에 있어요. 저 겨울에는 아이들 데리고 눈썰 매장 데리고 가기도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는 워터파크가 또 개장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놀러 다니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천에 단 하나뿐인 백화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있잖아요. 그곳이 차로 5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트랑 쇼핑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한번 보러 올라가실게요. 자, 이곳은 굉장히 깔끔한 전실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신발장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트임 시공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네이비 톤으로 포인트를 줘서 수납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나가실 때 향수나 시계 같은 거를 비치하면서 까먹지 않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일괄 소등 버튼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깔끔한 타일로 되어 있네요. 보시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삼현동 골드톤으로 예쁘게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네. 거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 뷰 보이세요? 대박이에요. 가까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오세요, 빨리. 산 뷰가 보이는데 단풍이 져가지고 너무 분위기 있지 않아요? 가슴이 너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쵸? 네, 다 뚫려있어. 여기가 높은 층도 아니에요. 5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으로 바로 계약하실 것 같아요.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한 5-6인용 소파가 들어가도 충분하게 공간이 나와줄 것 같고요. 웨인스 코팅으로 아트윌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인테리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메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메인등과 더불어 간접등도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간접등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끄면은 저녁에는 이렇게 간접등만 켜놓으면 굉장히 은은하고 신혼부부 같은 분위기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도 굉장히 깔끔한 타일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에도 예쁜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명등 맛집인 것 같아요. 주방이 가장 선호하는 D급자형 구조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인덕션으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수대도 굉장히 넓게 잘 들어와 있고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싱크대 밑에 보시면 식기세척기 LG 거예요.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 다에도 설치가 들어가 있어서 따로 렌지 따위 이런 거는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냉장고장도 두 개가 들어있어서 김스 냉장고 하나, 냉장고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비치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넓은 베란다가 있어요. 엄청 크죠? 그쵸, 여기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로 올리시고 이쪽에 선반장 하나 짜서 수납장으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주부들은 주방 옆에 있는 베란다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이쪽에 주방용품들이나 비품들을 비치하시면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방 한번 보여드리러 갈게요. 자,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가 좋은데 침대를 이렇게 두었을 때 밖에 뷰 살짝 보이세요? 살짝 비치는데요? 단풍이 들어있는 산이 보여요. 너무 좋죠? 눈 뜨자마자 창문 보면은 산을 보고 시작하는 힐링 되는 집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 화장실이요. 안방 화장실이 골드톤과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어서 수납이나 이제 폼클렌즈 이런 거를 지저분하지 않게 비치를 해두고 쓰실 수가 있어요. 거울도 요즘 이거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조명 들어간 거울이에요. 저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세면대도 골드 수전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건거리도 비치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기 시스템 에어컨도 안방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곳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 바로 앞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자녀방으로 쓰시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또 자녀분들 방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밖에도 또 산이 보여요. 이 집은 동서남북 다 마운틴 뷰예요. 뷰 맛집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해서 자녀분 방에는 보통 슈퍼 싱글 침대 놔주시긴 하는데 여기는 퀸 침대 놔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넓게 쓰라고. 그쵸? 어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좋죠? 너무 넓어서 넋이 나버렸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자, 이곳은 세 번째 방입니다. 방금 쿵 소리 들으셨어요? 네. 거실이랑 방 창문 다 열어놨더니 맞바람 쳐가지고 문이 닫혔어요. 와, 환기가 대박이에요. 여기는 사이즈가 딱 봐도 옷방이죠.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작은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란다가 되어 있어서 아까도 베란다가 있었는데 여기 또 있어요.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바닥에 보시면은 베란다 타일이 아니에요. 방이랑 똑같은 바닥 타일이거든요. 저 진짜 장난감 방 같은 거 그리고 수납 그냥 신발 왼발로 다닐 수 있는 수납장 같은 걸로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세탁실은 아까 주방 옆에 거기로 이용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자, 여기도 밖에 뷰가 마운틴 뷰입니다. 뷰 맛집. 그리고 바로 옆에 메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도 골드톤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안방 화장실보다 조금 더 넉넉한 크기의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 거울이 되어 있어서 또 편리하죠. 제가 키가 163인데 정확하게 제 얼굴이 보이네요. 편해요. 그리고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 젠다이선반 들어있어서 잡다한 비품들 여기에 깔끔하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어가지고요. 물때 안 끼고 깨끗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이어가지고 까실까실한 재질입니다. 좋죠? 자, 방 3개를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3개가 끝이 아니에요. 2층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수납 공간이 또 있네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꽤 좋죠? 네. 저 숨바꼭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숨바꼭질 하기에도 좋고 캐리어나 이런 휴지 같은 거 잡다한 비품들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한번 와보세요.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안에 또 깊숙하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왜 닫으시면 안 되죠? 자, 그럼 2층 올라와 볼게요. 2층도 난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올라다니기에도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단이 되게 안정적이네요. 그쵸. 2층 너무 넓어요. 2층 공간 대박이잖아요? 와. 그쵸. 2층에도 그냥 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혹시라도 담배 피시는 분 있거나 강아지 혹시 키우시면은 강아지 돌보시는 가족분들이 여기 딱 이용하시면서 테라스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딱 봐도 그냥 침대 자리 아닌가요? 누가 봐도 나 여기 침대야, 침대 놀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천장이 낮지가 않아요. 머리가 닿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이 대박이에요. 엄청 넓어요. 장난 아니죠? 창고로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무서울 것 같긴 하네. 이쪽에 보조 싱크대도 있어서 지금 아직 들어와 있진 않는데 여기 수전이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싱크대 이용하고 여기 창문까지 밖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 켜주셨네요. 자, 그러면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테라스입니다. 너무 좋죠? 바닥에 인조잔디도 다 설치를 미리 해주셨고요. 일단은 뷰가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빨래를 말리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바베큐 파티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으면요 비 오면
밖에 또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도 폴딩도어를 닫고 비를 보면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쪽 안에 이제 비품 구비할 수 있게 바베큐 그릴 같은 거 딱 이제 장 짜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와, 너무 좋죠. 펜션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으로 다 불러서 파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테라스입니다. 끝! 자,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복층 럭셔리 하우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뷰가 엄청 좋아요. 그쵸, 문학산 뷰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집은 봤어도 이렇게 폴딩 테라스가 있는 집은 흔치가 않아요. 폴딩 테라스가 있어서 굉장히 바베큐 파티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이 집.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가 문학동뿐만 아니라 서울권, 경기권, 인천, 파주, 일산, 전 지역 모두 다 매물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